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여리남 밤의 책에 글을 쓰고 그다음에 그림도 그린 김민주라고 합니다. 일단 대학에서 동양화를 했을 때는 작은 작업도 동화책 한 3, 4배 정도 되는 작업이었고 뭐 큰 그림은 거의 이상만한 아니 문짝만한 그림이 되게 많아서 체력적으로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밑작업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스케치 구상도 해야 되고 옮겨 그리는 작업 그리고 채색하는 작업도 몇 달간 걸리는 작업도 있었고 동료들하고는 시간을 많이 보냈기 때문에 그런 그림 얘기하고 인생 얘기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오래 걸리는 작업을 해서 하고 나면은 굉장히 이걸 내가 그렸나 싶게 되게 뿌듯한 그런 점도 있었고 아무튼 오래 걸리고 작업이 크고 힘들었지만 보람 있고 큰 그림을 그려보는 게 대학에서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그 갤러리 관련 회사를 다니면서 주위에 이제 아직도 졸업하고 그림 그리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친구들은 저를 부러워했는데 저는 또 그 친구 작업하는 친구들이 부러웠어요. 회사 다니면서 힘들 때 주위에 선생님하고 그림 동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나도 좀 하고 싶다. 그만두고 그림을 할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던 차에 일러스트를 시작하셨다는 선생님의 말을 듣고 되게 멋있어 보였거든요. 물론 그 선생님도 굉장히 큰 작업을 많이 하시고 동양화로 작업을 오래 하셨던 분인데 어떻게 그런 분이 일러스트를 하시지? 그리고 그때는 일러스트에 대해서 저도 잘 몰랐고 작업을 많이 본 건 아니지만 얘기를 듣고 하신 작업을 몇 개 이렇게 봤을 때 너무 재밌을 것 같다는 그리고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죠. 네, 일단 그런 상이 있는 줄 몰랐어요. 책 작업을 하면서 거의 작업에만 집중을 했고 공모전 같은 데는 기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출 수 있을까라는 좀 부담감이 있어서 공모전은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가 더미북이 완성이 됐고 이 책을 어떤 출판사에 가져가서 이제 책을 내달라고 고민하던 그 시기에 이제 마침 동료가 옆에서 이런 공모전이 있는데 한번 내보자 해서 그 친구의 도움이 많이 컸죠. 당선을 기다릴 때도 기대는 안 했어요. 왜냐면은 공모전에서 제 책을 뽑아줄까 그리고 이게 제가 좋아서 한 작업이긴 한데 이게 정말로 상을 받은 정도인가라고 약간 의문이 들었거든요. 근데 주위에서는 될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서 힘입어서 하게 됐죠. 그리고 당선이 됐을 때는 정말 믿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상금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기쁘고 동료들이나 뭐 주위의 사람들한테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랬죠. 표지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제목에서도 나오고 일단 열이 난 상황부터 시작을 해요. 아이가 보통 주로 밤에 열이 나는데 밤에 열이 났을 때 어떤 친구가 와서 그 아이의 열을 내려주고 조용히 자기 갈 길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열이 난 밤에라는 책은 다른 스토리랑 다르게 제가 경험했던 거를 이야기를 만들고 다듬고 그림까지 그렸던 책이라서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비칠까 그게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경험했던 거를 술술 썼을 때는 마치 일기처럼 있었던 일
그리고 이게 어떻게 전개됐는지 거의 제 상상 속에서 만들어졌던 건데, 그게 옆 사람들이 봤을 때 너만 재밌는 거 아니냐, 아니면 오히려 나도 이런 경험이 있는데, 그런 반응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떻게 이야기를 처음과 끝까지 좀 너무 주관적이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이 이야기의 경험을 시작을 했을 때는 아이가 밤에 감기 때문에 열이 많이 났었어요. 보통 아이들이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어느 정도 열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었고, 보통 엄마들이 하듯이 미지근한 물, 뜨뜻한 물을 옆에다 받아놓고 조그만 수건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짜서 애들 이마나 겨드랑이나 목 부분을 또 벗겨놓고, 옷을 다 벗겨놓고 이렇게 닦아주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아이는 좀 불안하고 싫고, 그 축축한 느낌도 싫고, 너무 열이 많이 나가지고 어질어질하고 그런 상황에서 뭔가 엄마한테 따뜻한 말을 듣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을 것 같고, 저도 얘의 아이의 열을 내려줄 때 그냥 말없이 내려주기보다는 괜찮니? 아니면 많이 아프지? 아니면 어디 뭐 불편한 데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마침 그 수건에 개구리 캐릭터가 있고 아이가 좋아하는 캐릭터의 수건이라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그 캐릭터에 넣어서 그 캐릭터가 어떻게 어떻게 했다? 너 어떡하니? 아파서 어떡하니? 내가 좀 시원하게 해줄게. 그런 식으로 하면서 얘기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작업을 해서 경험을 해본 결과, 처음부터 스토리를 만들어야지. 그리고 그 스토리를 가지고 분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캐릭터, 그 다음에 채색,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자기가 순서를 정하긴 하는데, 그게 순서대로 되지는 않더라고요. 이야기를 만들다 보면 캐릭터가 떠오르고, 그 다음에 떠오르는 장면도 있고, 그리고 그 장면이 여러 개를 그려놓다 보면은 이 장면은 좀 이 부분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런 순서도 정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좀 오버랩돼서 작업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페이지가 구성이 됐다고 생각이 되면 저는 실제 사이즈로 거의 그림책 사이즈의 종이를 잘라놓고 스케치를 실제 사이즈로 했던 것 같아요. 보통 작게 이렇게 장면 넘어가는 것처럼 썸네일이라고 해서 작게 그림을 보통 나열해서 한눈에 보기에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하면은 너무 이론에 치우치는 느낌도 들고 너무 작아서 느낌이 잘 안 사는 경우도 있어서 그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봤더니 역시나 큰 사이즈로 일단 잡아보고 그거를 이렇게 책 사이즈처럼 실제 넘기는 느낌도 봐야 하니까 이렇게 먼저 작업을 해놓고 넘어가는 느낌을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좀 긴장감이 있을 때는 추가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장면을, 그렇게 해서 스케치 작업은 그렇게 하죠. 그리고 저는 이제 보통 연필이나 샤프로 스케치를 주로 하고 포인트가 되는 컬러를 마음속에 정해요. 이 책 같은 경우는 열이 난 이마 부분을 굉장히 빨간색으로 표현을 했고, 반면에 개구리는 초록색으로 색깔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그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 색연필을 가지고 두 가지 색깔만 가지고 포인트 되는 부분을 직접 안에다가 칠해보면서 이 장면에는 이 색깔이다, 그리고 저 장면에서는 이 색깔이 주를 이룬다, 그런 식으로 색깔에서도 좀 어느 정도 리듬감이 있게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스케치가 정해지면 보통 이제 그 사이즈에 맞게 이제 그때부터는 좀 긴장을 하죠. 정말 책에 들어가는 그림이니까. 기법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기법을 많이 해봤는데, 옆에서 조언을 많이 해주세요. 동료들이나 선생님들이 기법은 책의 내용에 어울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잘 다룰 수 있는 기법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다른 사람이 넌 오이파스텔 잘하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도 내가 봤을 때는 나는 수채화야 라고 생각을 하면 제가 제일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재료를 가지고 끝까지 한번 내 마음에 들 때까지 해서 나오는 게 그게 좀 완성의
좀 가장 빠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프거나 힘들 때 주위에 혼자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열이 나는 동안에 힘들지만 옆에서 간호해주는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고 싶었고, 그리고 이 주인공 아이 입장에서는 자고 열이 나고 힘들었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열이 싹 내려 있었고 컨디션이 괜찮았거든요. 그거는 누군가의 보살핌이 있어서 자기가 그렇게 회복을 했다는 걸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존재가 자기가 아끼는 손수건 안에 있는 그 개구리 캐릭터라는 걸, 그리고 그 캐릭터는 주위에서 보살펴줬던 그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지금 진행하는 작업은 있어요. 그거는 글하고 그림을 제가 하는데 그 환경 관련 시리즈로 묶인 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제가 주어져 있고, 꼭 그 주제에 맞춰서 환경이라는 주제에 맞게 이야기를 만들고 그 결론까지 지어야 되는 그런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열이 난 밤에 김민주 쓰고 그림 책 읽는 곰 편엠. 그날 밤 목이 따끔따끔 이마가 후끈후끈하더니 하늘이 빙글빙글 돌았어. 그때 폼짝 천방양차 자박자박 시원해? 여기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책이라 어린이한테 들려주고 싶은 그림을 그렸어요. 이 책에 나오는 아이와 그리고 그 아이를 돌보아주는 어른, 여기서는 엄마로 나오지만 그 아이를 사랑하고 돌봐주고 키워주고 지켜주는 거는 어른이거든요. 아이가 힘들 때나 슬플 때 아플 때 주위에 나를 사랑하는 가족 혹은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힘내고, 그리고 그분들은 나를 굉장히 사랑하는 분이라는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